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참 마음 아프고 아마 제 평생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제게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그저 교회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 거죠. 건물인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좀처럼 이렇게 깨우쳐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저 교인 수가 몇 명인가를 따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 성장주의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까닭에 성도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다. 그게 이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죠.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설교 때도 또는 강의 때도 그렇게 전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도대체 건물인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구나. 지금도 여러분이 이 성령 집회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있는 바로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주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된 거죠. 이런 전환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는 바람에 나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 그 중요함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계기로 모이는 열심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그만 쇠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곧 교회라는 생각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모이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
아,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마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교회가 더 깊은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에 부활절 소비 공감 운동, 공감 소비 운동, 우리 부활절 헌금을 지역사회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돕는 일로 우리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원하셨던 일입니다. 이번에 온 성도들이 함께 시장을 한번 가보는 일, 그 전에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던 일이죠. 오늘 도대체 왜 시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다 장을 보러 나왔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존재,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정도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마음까지도 하나 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하나가 될까?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이 되자 이런 형태로 나가면 반드시 실패해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일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좌절도 되고 의심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처럼 겉으로만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뒤따라오는 열매인 겁니다. 그때가 진짜인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모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만 사는 겁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 성적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면 오히려 뒤틀어지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중에 가면 다 실망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어져야 그게 정상인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할아버지 국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여름 방학 1학기 끝나고 성적표를 나눠줄 때 제 성적표를 가지고 우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선생님은 홀로 사셨어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북한에 너하고 같은 또래의 아이가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이 크면 저 북쪽으로 통일이 될 건지 남쪽으로 통일이 될 건지 할 텐데 그때 너하고 북쪽에 있는 그 아이하고 실력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일이 달라진다. 너 이렇게 공부해서 남쪽으로 그 북쪽에 있는 아이를 끌어와서 실력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서 남쪽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성적표를 가지고 제 책상에 돌아 앉아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애국심으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이없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통일이 우리나라로 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다 실패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생기면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공부하는 거죠.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나타난 놀라운 열매가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재산까지 서로 같이 나누었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 한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소유도 같이 나누었을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공동체였지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인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자, 그때 스데반은 참 놀랍게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순교를 맞아들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끔찍한 순간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순교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쩔 수 없어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순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보았던 것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말씀을 한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바로 이것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의 고난도 그가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에게 두려움이 떠났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는 여학생을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 제가 그 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 불가능한 일이야. 두려운데, 학교 가면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두려움도 이기지 못하는 정도의 믿음이다. 왜 나는 믿음이 그렇게 없을까? 그 자책하지 마.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지. 그러면 두려움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너가 두려움을 어떻든지 극복해보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믿음을 주시는 것조차 주님을 신뢰해. 이기게 해주실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실 거야. 두려움을 너가 없애는 게 아니야. 주님을 계속 주목해보거라. 항상 주님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지를 매일 한번 일기를 써봐. 그렇게 권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담대함,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노력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만큼이에요.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두려움이 주님께 맡겨지고 고난이 감사한 것이구나 깨달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스데반을 돌에 맞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실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다면 사람들이 돌 던지지 못하게 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돌에 맞아 죽게 하시면서 하늘은 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왜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저희 할아버님이 6.25 전쟁 때 그 일사후퇴 기간 동안 순교하셨습니다. 왜 그냥 순교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와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서 종노릇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일을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에 대하여 그냥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 일부예요. 동역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번 일로 이 땅이 교회에서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땅은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가 계속 나가야 합니다.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와서 죽을 거 알면서도 보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달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지요? 왜 고난 당할 걸 알면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지요?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영혼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고난이 감사 조건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스데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러울 것입니다. 스데반을 만나고 그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순교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바보같이 살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는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얻을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바보같이 살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을 그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개그 음원이 자기 묘비명을 미리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고 들어봤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썼다는. 그러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평생을 그는 정말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며 살았으니까.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유명한 묘비명을 스스로 썼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보람이 있을까? 그렇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 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거 뭐죠? 이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혀 몰랐습니까? 알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결단이 없었습니까? 다 바보같이 살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그 일화 하나를 썼습니다. 하루는 전도를 하려고 어느 도시에 그 양자강을 따라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전도지와 책자를, 성경책을 싣고. 그런데 그 강을 따라 그 가다가 중국인 동역자가 갑자기 강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풍덩하고 누가 빠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갑판에 올라와 보니까 그 중국인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허든테일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중국인 사역자가 빠졌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곳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왜? 아무도 바라보기만 하지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도무지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 떨어진 곳에 어느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아주 낮은 곳까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걸 보고 저 사람의 그물로 그 물에 빠진 중국인 사역자를 찾을 수 있겠다고 싶어서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어부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지금 빠져서 사람을 빨리 건져야 된다. 자기는 지금 고기 잡아야 된다는. 허든셀가 얼마나 화도 나고 당황스러운지, 당신이 잡는 고기 며칠 잡을 거 비용을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와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좀 찾아내자. 그랬더니 그 어부가 얼마 줄 거냐는. 아, 지금 당신이 며칠 고기 잡을 걸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아니다, 돈을 약속을 해라. 아, 그 흥정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나중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와서 빨리 좀 그물을 내려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자. 그제서야 그 어부가 노를 저어가지고 와서 그물을 내렸는데 1분 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어요. 그런데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어부가 돈 조금이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허든텔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사람이 지금 빠져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돈 흥정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이 어부를 그 중국인 사역자를 죽게 한 죄인이라고 누가 심판할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부를 심판한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한 나단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시신을 건지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인가?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기 일만 계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호된 처벌을 받을 것인가? 주 예수님은 명령하신다.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그분께 아니요, 그건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인가? 땅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소 다섯 겨리를 샀기 때문에, 혹은 결혼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재미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다. 허든 테일러의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우선적인 관심이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바보같이 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지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순간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하냐 고난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더 편안한 거냐, 어떤 게 더 고난의 길이냐. 그래서 편안한 쪽으로 택하여 사는 삶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인 겁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해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사시나무처럼 두려워 떨 때가 떠는 사람이 있고, 고난의 길을 갔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없이 복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정하셨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헌신을 가진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마음까지 하나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함께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인 거죠.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셨지만 그 스데반 순교 사건의 배후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뒤를 이어서 정말 엄청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그도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순간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이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고통스럽죠.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염자들도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도 참 안타깝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모세는 우상 숭배 대상자가 됐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옷 씻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리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욕하라고 한 거 내가 받아야지. 그러면서 깨끗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용서할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내게 유익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사실 그 순간순간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군목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또 대학원 마지막 졸업 포기해야 됐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술을 연달아 받고, 그리고 또 안식년을 가지며 요양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제가 선한 목자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을 결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솔직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뜻이 있고 길이 있다. 매 순간에 주님은 뭘 원하실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것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와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못 해봤습니다. 두려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자녀였어요. 솔직한 고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추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뭐 쉬운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훨씬 어렵습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저 막 살아가고 세상 재미 그저 탐심과 욕심으로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 그게 지옥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이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점점점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그리고 지나고 보면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기뻐지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의 길, 고난일지라도 그게 복이 있는 이 길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저는 얻은 결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도 지식으로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실제로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듣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충격받을까 봐. 그냥 듣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듣던 것과 다른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읽으셨죠. 근데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아, 듣던 것과는 다르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마음까지 하나 되는 것.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도 감사해요. 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느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일까? 주님은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시나? 그 점만 분명해지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콩고 선교사님, 2016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유명한 것은 그분이 콩고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그분은 의료인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콩고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셨는데 콩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군에게 붙들려서 그가 6개월 동안 그 정글 감옥에서 거기서 그 반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끔찍한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여인으로서 그보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다시 잠깐 1년 동안 요양을 위해서 왔다가 다시 콩고로 돌아가요. 거기서 나환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가 콩고 내전 당시에 정글 감옥에 있을 때 동료들이 비참하게 죽고 자기는 성놀이개감이 되어서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공포 속에 거기서 5개월 동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왜 내버려 두시나.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헬렌, 너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정글 감옥에서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당장 대답했대요. 하나님, 저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료 선교사들은 순교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믿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계시다, 무슨 뜻이죠? 이런 험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이 콩고 땅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줄 것이다. 헬렌, 너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 내가 믿는 것을 너는 감사할 수 있겠네.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콩고로 돌아온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 중에 붙잡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 성령 받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에 계속되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그들은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갔던 힘이었어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험을 하실 때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몸은 아프고 아픔 캄캄하고 정말 이렇게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찬송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나봤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